will be going to. 우리 채환이를 위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게 배터리가 없군요. 자, will과 be going to는 그리 어렵지 않은 아주아주 쉬운 easy한 내용들이죠. will하고 be going to는 사실 의미가 같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will 다음에 동사의 원형. 자, 조동사 다음에 항상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거잖아. 이전에 우리가 조동사 했었잖아요. 그죠? 조동사 will, 뒤에 동사의 원형,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겠다, 의지. 자, 이거 할 것이다와 이런 뜻이 있긴 한데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요. They will arrive next week. 그들은 다음 주에 도착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죠. I will call you later. 내가 너에게 나중에 전화할게. 이때는 사실 내 의지를 나타내는 것도 거기도 하죠.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will의 부정문은 will not이고요. 줄여서 won't. 역시 will은 조동사이기 때문에 won't 다음에 동사의 원형. 자, 조동사를 부정할 때에는 지웅아, 조동사를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어디에다 not을? 조동사 다음에 not. 그렇죠. 딩동댕. I will not talk to him again. 나는 그 남자에게 절대 다시는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싸웠나 보다, 그지? 그다음에 조동사의 의문문은 조동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그래서 will you wash your clothes? 너 너의 옷을 세탁할 거니? Yes, I will. No, I won't. 여기는 지웅이야, 지웅이. 지웅이는 안 빤대요. 지웅아는 옷을 빨아입을 거니? 나안 빠는데. 얼마 동안 안 빨았니? 3년 동안 안 빨았대요. 빤주에서 찌른내가 날 때까지 안빤거 아니야, 지웅아? 그러면은 진짜? 거짓말인 것 같은데. 자, be going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뭔말 예정이다, 뭔말 것이다. be going to는 원래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거를 할때 be going to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we are going to play tennis on Saturday. 우린 토요일에 테니스를 칠 것이다. 그 전에 치겠다고 약속을 했나 봐요. 그래서 we are going to. It's going to snow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눈이 올것 같다. 예측이죠. be going to 자의 부정문은 비동사를 부정할 때는 비동사 다음에 not, 비동사 다음에 not 하니까 비동사 다음에 not이 이렇게 나왔죠. 죄책이에요. They are not going to join our club. 그들은 우리 클럽에 가입하지 않을 거야. 다음 be going to 의문문은 비동사를 문장에 맨 앞으로 하니까 Are you going to fix the computer? 만약에 지웅아, 아까 너를 속일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 여기다 이렇게 비워놓고, 여기에 알맞은 것을 집어넣으시오 하면 지웅이는 뭘 넣을 거야?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넣냐면, do를 집어넣어요. Do you going to fix? 이라고 틀린단 말이죠. 자, do가 됐을 땐 여기가 going이 아니고 go가 와야 되겠죠. do 주어 동사의 원형이니까, 그래서 do you go to fix 이렇게 할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going이 적어져 있으면 많이 속아 넘어가서 are you going to 해야 되는데 do you going 이래서 많이 틀립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문제로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are you going to fix the computer? Yes, I am. No, I'm not. 고칠 거야? 안 고칠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잠깐 문제. I would like to write a book someday. 나는 언젠가 이 책을, 책한 권을 펴낼 것이다. I will write a book. 이렇게 하면 되겠고. 2번, I want to wear this shirt. 나이 셔츠 안 입을래. I don't like it. 마음에 안 들어. 안 빨아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지웅이 냄새가 나. 안 입을 거야. 3년 동안 안 빨았대. 3번, Chris blank to New York next month. 크리스는 다음 달에 뉴욕에 갈 것이다. is going to. will을 쓰려면 이걸 빼야지. will go 이렇게 하든지 is going to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지금 풀어보세요. 자, 1번 지웅이가 읽고 해석해 준대. 땡 틀렸어요. We will be in Europe. 우리는 다음 해에는 유럽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다 맞습니까? Are you going to 동사의 원형? I will not forget이고 다 맞았겠죠? Step 2.
This bag is heavy. 이 가방은 무겁네. Oh, I will help you. 내가 도와줄게. You are late. 너 늦었어. I'm sorry. I won't be late again. 다시는 늦지 않을게. Won't be. Will not be. I'm so cold. 추워. I will make hot cup for you. 코코아를 만들어줄게. 너에게. 그 다음 be going to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말을 완성하래요. Next week is our vacation. 다음 주가 우리 방학이야. 그러니까 we are going to go to Hawaii 하면 되겠죠. 하와이 가고 싶다. I'm not hungry. 나 배고프지 않아. I'm not going to eat lunch. 점심 안 먹을 거야. Ben's shoes. 어? 너의 신발은? 아, dirty. 더럽다. 어, 옷도 안 빨더니 신발도. 어, 정말. 이러면 안 돼, Ben. He's going to clean them. 그 남자가, 벤식 선생님이 신발을 빨아줄 거야. 와. 신발 벗겨, 벗겨. 알았어. 나는 햄버거 하나 먹겠다. I will have a hamburger. 그런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다. He won't break his promise. 3번은 Tom은 내일 이사 갈 것이다. Tom is going to move tomorrow. 4번에 너는 오늘 밤에 수학 공부할 거니? Are you going to study math tonight?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Grammar for Writing. Grammar for Writing 같이 봅시다. 우리는 소피를 기다리고 있다. We are waiting. 진행형이다, 진행형. 그지?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하니까 현재 진행형을 썼군요. 그래서 We are waiting for Sophie. 적어주세요. 또박또박. We are waiting for.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 We were waiting for가 되겠죠. 메시지 남기실 건가요? Will you leave a message? 자, 이 문장은 정말 정말 중요한 문장이에요. 메시지를 남기다가 leave a message.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Leave a message. 한 번 더 시작. Leave a message. 어, leave가 남기고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남기다라는 말도 있고 떠나다라는 말도 있는데 메시지를 떠날 수는 없겠죠. 그죠? 메시지를 남기다. 그래서 Will you leave a message? 너 메시지 남길 거니? 이런 말이죠. 내 고양이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뭐뭐하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이군요. 그래서 My cat was lying. 라이가 누워있다라는 뜻도 있고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의 ing형은 ie를 y로 고치고 ing. So my cat was lying on the floor. 고양이가 말 잘 들으면 정말 귀여운데, 그치? 강아지는 원래 말을 좀 잘 듣는 편인데 고양이들은 잘 안 듣잖아요. 근데 간혹 고양이 중에도 말 잘 듣고 애교 피우는 고양이들이 있어. 선생님도 어렸을 때 키웠던 그 고양이가 참 말을 잘 들었었는데 엄청 어렸을 때. 그 고양은 아니야. 우리 그거 말 잘 듣는 고양이 내가 이뻐했고 낙법으로 막 했던 건 아마 외할머니 집에 있던 고양이 던졌다가 막 고양이가 이렇게 무게중심을 잘 잡잖아요. 나는 내일 집이 없을 거야. I won't be. be는 있다 없다 할 때 그 동사라서 나 집에 없을 걸. I won't be at home tomorrow. 난 내일 집에 없을 거야. 너는 새 스마트폰을 살 거니? Are you going to buy a new smartphone? Are you going to buy a new smartphone? 나는 음악을 듣고 있지 않았다. 어, 과거다. 뭐뭐 하지 않았었다. 아는 중이었다. 그래서 I wasn't listening to 하면 되겠죠. I wasn't listening to. 나는 그 영화를 보지 않을 것이다. I am not going to watch. I am not going to watch. 그 다음에 기차가 지금 도착하고 있어요. The train is arriving now.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The train is arriving now. 너와 함께 체스 둘 거니? Will you play chess with me? Will you play chess with me? Will you play chess with me? 아까 우리는 오목을 두었죠. Will you play 오목 with me?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과 몇 수 만에 지웅이 나한테 지고 말았지. 3번, 낸시는 파티에 케이크를 가져올 거야. Nancy is going to bring. Nancy is going to bring a cake to the party. 지웅아, 외울 때 소리를 내서 외우면 잘 외워진다. Nancy is going to bring a cake to party. To the party. 지웅이는 파티에 뭐가 꼴래? 신발을, 썩은 신발을 가져올 것이다. 지웅 is going to bring a 썩은 shoes to the party.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면 냄새 나는 팬티를 갖고 올 것이다. 지웅 is going to bring smelly panty to the party.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웅이는 파티에 케이크를 가져올 것이다. 지웅 is going to bring a cake to the party.
뮤지컬은 오후 6시에 시작할 예정이니 뭐 말 거니? Is going to 되겠다. 그래서 Is the musical going to start at 6 PM?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들은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니? Were they working? Were they working in the garden?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 뭐뭐하고 있지 않다. 현재 진행형이다. We are not speaking to each other. We are not speaking to each other. 그럼 오른쪽 10번과 D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10번, D번.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은 암기. 자, 'Look, the rain stopped.' 여기 좀 봐봐, 비가 멈췄어. 'Oh, great, the sun is shining 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비가 지금 햇빛이 비치고 있어. 'Are they in the pool?' 그들은 풀장입니까? 'No, they aren't swimming.' 그들은 수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Is Alex in the kitchen? Alex는 부엌에 있나요? Yes, he's cooking dinner. 저녁을 요리 중이지요. 4번. Excuse me, you are standing on my foot. 너 지금 내 발을 밟고 있어. I'm sorry. 5번. Were you taking a bath? 너 샤워하는 중이었어? No, I wasn't. 아닌데. I was cleaning the bathroom.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어. 이런 말이 되겠죠. 7번. Are you taking picture for your blog? 자, 블로그 때문에 사진 찍고 있는 중이야? Yes, I'm going to post them tonight. 오늘 밤에 그거 포스팅 할 거다. The TV is too loud. 야, TV가 너무 시끄러워. Okay, I will turn down the sound. 그래, 소리를 줄일게. 3번, Julie, hurry up. 줄리아, 서둘러. We should arrive at the airport on time. 우리는 제 시간에 공항에 도착해야만 한단 말이야. We have enough time. 우리 시간 충분한데? We won't be late. 우리 안 늦을 거야. 늦지 않을 거야. Aren't. 4번. Are you going to read this magazine? 이 잡지 읽을 거니? No. I already did. 아닌데. 나 벌써 다 읽었어. 이런 말이죠. 문법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10월 오늘이 21일이죠. 채환이는 이거 듣고 다음 시간에 들어올 때 그렇지. 타잔 소리 내면서 들어오랜다. 네 발로 타잔 소리 내면서 들어오기.